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혜진은 어떤 회사인가요? 한혜진은 역사적 사실을 보증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내 문화가 있나요? 저희는 문화의 날 때 직원들끼리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도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업무는 있나요? 저는 여기 캐릭터를 하나 제작을 하고 싶어요. 캐릭터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혜진만의 장점은요? 특정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회사 막내인데 모두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쓰고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다니엘입니다. 네? 이다니엘이요? 제 영어 이름이 이다니엘이요. 실명은 비밀이요. 선생!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래 가이드로 일하다가 한혜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혜진에서 업무 만족도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전공한 영어를 살려서 번역도 하고 수업도 하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네, 한혜진만의 장점은? 사원들 평균 나이가 20대라서 열정적으로 놀고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한혜진 근무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다 새로운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어서 여기에 선택했습니다. 한혜진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뭐 자유롭고 되게 화기애애해요. 뭐였지? 네. 한혜진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탄력근무제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 9시에서 10시까지 자유 출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6시에서 7시까지 자유 퇴근이 가능해서 일찍 오면 일찍 퇴근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역사해설진흥원 대표 김선미입니다. 짜잔. 왜 선비시죠? 제가 이겨보니 때문에. 이 뭔 한혜진을 설립하신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센터를 더 키워서 도서관과 학교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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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